지금부터는 오늘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첫 공연과 달리 오늘은 남북 합동 공연으로 진행됐는데 남북 가수들의 깜짝 듀엣이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습니다. 객석에서는 10분 넘게 기립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박소영 기자입니다. 남북예술단 합동 공연은 가수 서현과 북한 조선중앙TV 최효성 기자의 공동사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북남 예술인들의 유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먼저 호흡을 맞춘 건 알리 정인과 북한 가수 송영입니다. 이선희와 북측 김옥주는 제2의 계를 함께 불렀습니다. 김옥주는 지난 2월 강릉 공연에서 제2의 계를 불러 박수를 받았던 북한 가수입니다. 클라이맥스에 등장한 삼지연 관현악단은 눈물 젖은 두만강과 아리랑 고개 등 다섯 곡을 이어 불렀습니다. 남북이 함께 백두와 한라는 4조곡을 부를 때는 우리 측 가수들과 북한 가수들이 함께 입장해 손을 마주치는 등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남북은 한민족 한결애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합시다. 2시간가량 이어진 공연은 남북의 합창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공연에는 현송월 단장을 비롯해 박춘남 문화상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